아,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이제 오늘 부천에 이틀째인데, 저희 이제 일다 도와주고, 이제 내려가기 전에 우리 부천 24시님, 뭐, 나름 홍보 영상이고, 그래서 한번 자기소개 영상, 예, 여기 차오니까, 예. 안녕하세요. 부천 24시입니다. 왜 쑥스러워? 예. 우리 부천에서, 수도 설비, 누수 공사, 그다음에 하수구, 다 하잖아요. 하고 네, 그래서 우리 부천에 계신 분들 여기 부천 이사신님한테 의뢰 주시면 잘 해드릴 겁니다. 그래도 나 나름 또 홍보 영상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 너무 감사하죠. 어제도 함께 했고 오늘도 이제 누수 해결하고 이제 뒷마무리는 우리 이제 부천 사장님이 이제 알아서 하실 거고. 힘든 거 남았습니다. 맞아. 예. 아무튼 우리 저기 대전에 내려가기 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에 또 언제 뵐지 모르겠는데, 빨리 또뵐 날이 있겠죠? 예, 아무튼 우리 부천 이사신님 만나서 반가웠고요. 또 저도 고생하시고, 반가워요. 네. 머리 조심하세요. 진짜요? 그리고 저기 대형 사장님이, 또 이틀 동안 이렇게 함께 했던 우리 대형 사장님도, 예,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함께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틀간 좋은 시간 됐습니다. 아, 네. 또 많이 배우셨죠? 예, 많이 오늘도 좋은 배웠습니다. 경험했고, 어제도 좋은 경험했고, 저도 우리, 잘 예, 알죠. 부처 이사신님도 오늘 많이 배웠죠? 많이 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려울 때 함께 하면 이게 얼마나 진짜 좋아요. 오늘 진짜 또, 나름 저도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우리 옆종에 계신 분들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피 한번 돌려야지. 왜요? 사장님 얼굴도 저, 한번 저요? 봐야지. 사장님 얼굴도 한번 아니, 봐야지. 저요? 마지막으로. 네. 아무튼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제가 또 다른 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천에서 이틀 동안 우리 또 함께해서 되게 좋았고 고생하셨어요, 진짜. 이제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영상 올리고 아무튼 고생해요 이제. 마무리 인정 잘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